지금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일단 시작 그 구체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보기 전에 이 개념을 지금 이제 여기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어쨌든 저보다는 젊으시니까 이 디지털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으세요? 원장님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치과 의사들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에서 인상제가 거의 이미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쭉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치과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엄청난 변화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전체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내 분야에서만 보면 진짜 그렇게 변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동기들 중에 제가 이걸 디지털을 권해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지금 오픈한 지 1년 아니 한 달 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젊으시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세라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은 되시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시설이면 100% 다 디지털로 하죠. 왜냐하면 저는 저희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도 작고 뭐 직원도 별로 없고 거의 저 혼자 다 하는 이런 아주 소규모 치과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그 시내가 아닌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그 막다른 골목에 건물에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 상가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그런 정도의 위치의 규모에서도 디지털 전문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어쨌든 뭐 병원이 좀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 저는 2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은 저희 병원에 비해서 한 100배는 좋잖아요.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은 제가 듣기에는 거의 하는 데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 근데 이제 그게 그 일단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케이스 좀 볼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단 케이스 보기 전에 저는 수련도 안 받았고 뭐 특별히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한 5년 동안 쭉 뭐 그냥 제가 케이스 있는 대로 쭉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희 때는 학교에서 임플란트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졸업하고 나서 배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못하죠. 발치하고 나서 뼈가 한 2, 3mm 밖에 안 남았다거나 뭐 하악관이 너무 가깝다거나 뭐 상악동과의 높이가 상악동 1, 2mm 밖에 안 남았다거나 그러면 그걸 자신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 디지털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제가 그냥 거기서 어시스트도 한 명 저 혼자 이렇게 둘이서 못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는 그 디오나비에서 뭐 하여튼 곧 출시할 예정인 것까지도 이제 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요게 그 대부분 인식하기는 플랩리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좀 그쪽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플랩을 열지 않고 한다. 요게 가장 큰 핵심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쉽게 그러니까 저 어시스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들어온 지 뭐 몇 개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랑 둘이서 해요. 근데 뭐 무치약 케이스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이 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딱 그거 하나는 명확하게 내가 그러니까 교정하셔도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만 하시면 심플 케이스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디지털의 핵심인 거죠.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환자한테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15년 동안 째고 했지만 저보다 얘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한다고 아예 딱 그렇게 설명하고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순서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환자가 보면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막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케이스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디지털이라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 안 째고 하니까 통증이 좀 덜하고 붓기가 덜하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디지털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미리 디자인한 그대로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이 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이거 디지털 하고 나서부터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글을 보고도 오시지만 기본적으로 오셔도 막 다 읽어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구석에서도 찾아와가지고 뭐 하여튼 많은 케이스 뭐 무치약 환자들도 오고 하니까 사실은 저 디지털 하기 전까지는 무치약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 정도 규모에서 무치약 환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시도도 안 했을 뿐더러. 근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 디지털 고철을 하고 나서는 이제 못하는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17번.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고 이제 수술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악동 위로 뚫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뚫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디지털이 장점을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 팔라탈 이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폭이. 근데 여기 정 가운데는 조금 이식 안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살짝 높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팔라탈이나 버칼이나 저는 이렇게 해요. 뼈가 있는 쪽에 얼마든지 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사진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보코링괄과 뭐 메조어 디지털의 위치를 컴맹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좀 쉬워요. 생각보다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이게 센터가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각도 뭐 옮겨주세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직접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혹시 이걸 하시게 되면 꼭 이 디자인을 직접 원장님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뭐 소프트웨어 다루는 것도 잘 하실 거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디자인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보고 저기다가 플랩 제껴서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방향으로 정확하게 딱 드릴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예, 마치 이제 상악동을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파노라마 상에서는 CT 사진은 없는데 저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칙 즉시 케이스는 보통 지금 발치 즉시 그 임플란트도 다 하시나요 지금? 네. 그럼 발치 즉시 케이스를 많이들 하십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냐면 이 환자분이 여기 하러 오신 거거든요 여기. 근데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1년 넘게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발치하고 이제 뼈 이식하고 한 6, 7개월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 하고 뭐 하여튼 보통 한 1년 잡잖아요. 이런 케이스들. 에이펙스 위로 다 녹았고 뭐 상악동 뭐 거의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디지털 하기 전에 이런 케이스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저기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어떠세요 현재? 이런 케이스가 오신다면 이쪽 16, 7번하고 여기도 에이펙스 밑으로 한 2, 3mm 정도 녹았거든요. 지금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세요? 현재 보통 그럴 때 이렇게 얼마 혹시 이런 환자 지금 개원해서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뭐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 사진만 보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CT를 찍어보면 CT를 찍고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어느 정도 속에 있는 뼈들이 다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3D로. 그러면은 뭐 다들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고 나서 3개월 얘기했어요. 3개월. 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철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당장 하겠다고 하겠죠. 왜냐면 대병원에서 1년 넘게 걸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디지털을 사용하고 디지털 임플란트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뼈가 있어도 아까는 이쪽은 에이펙스까지 다 녹았지만 이쪽 5번 근처에는 어느 정도 좀 뼈가 있는 부위가 있고 뭐 17번도 네. 이제 뭐 발치 이게 있어도 치아가 있어도 얼마든지 그 무시하고 이제 충분히 뼈 상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원장님들도 원장님 마음대로 이제 위치를 정해서 이제 이게 발치 즉시에요. 하루에 한 거예요. 하루에. 아래 아까 그 위에 두 개 뽑고 임플란트 두 개 다 당일날 다 위아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딱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것도 필요해요. UV 임플란트 쓰거든요. 저는 100% 다 UV만 쓰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전 지금도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스캐너를 치우고 그냥 아날로그로 해라 그러면 이분 1년 넘게 저도 걸린다고 하죠. 근데 저희 병원의 70% 환자가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누구나 쉽게 디지털을 이용하면 내 능력이 몇 배가 커지는 거죠.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하죠. 그 저는 무조건 바이오 가이드 OTC 쇼핑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시고 네 바로 최대한 하여튼 뭐 완벽하게 긁어내야죠. 일단 그 전제하에 네 바이오 가이드 이렇게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 케이스를 아날로그로 이 방향으로 내가 쉽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뭐 아예 아무도 그렇게 자신 있게 아무리 대가라도 할 수 없는데 디지털은 그런 거를 뭐 환자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한 3, 4mm 고정이에요. 에이펙스 물론 에이펙스는 그렇고 옆에도 이제 최대한 찾아가지고 한쪽 벽이라도 다 묻게 하고 나머지 노출시켜서 이제 바이오 가드 하던데 요날 그러니까 처음에 초진하고 상담해서 오케이 하면 당일날 스캔하고 CT를 찍고 저는 바로 이제 제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디오 본사에 그 제가 디자인한 파일을 보내면 가이드가 3일 만에 와요. 길게는 4일.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환자 오면 금요일날 수술해요. 이걸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그렇고 디자인도 맡기면 한 2, 3일 더 걸리고 그래서 월요일날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금요일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넣고 뼈 이식하고 덮어놓죠. 그리고 요 UV 임플란트가 사실은 저는 뭐 임상적인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학술적인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전량 다 UV만 쓰거든요. 그리고 보철을 이렇게 심한 케이스는 두 달 정도 있다가 한번 체크해요. 그 IDX라고 그 고정력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DO에서 나와서
저는 아예 그냥 다 디지털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두 달 정도 있다가 검사 테스트 해가지고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바로 고쳐를 하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너무 심해서 한 3개월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자, 첫날 와서 상담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스티치아웃까지는 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으면 얼추 살이 아물잖아요. 그리고 두 달 이때 세컨 서저리 할 때 보통은 다시 또 인시전을 거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있으니까 인시전을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시 가이드를 끼고 그대로 구멍만 뚫으면 딱 그 위치를 거의 찾아요. 그러면 세컨 서저리도 엄청 간단한 거죠. 꼬매고 뭐 다음날 소독하고 스티치아웃 하는 게 없어요. 내원 횟수가 한 반, 토탈 내원 횟수도 반으로 줄고 이제 UV랑 테스트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요 정도 아이템이면 여기 요 자리에서 이 정도 하시면은 이것만 하셔도요. 이것만 아이템으로 갖고 계셔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세컨 서저리도 환자가 뭐 마취는 살짝살짝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인시전이 없으니까 바로 찾아가지고 이제 혹시 H스캔 바디는 그럼 예전에 다 아시죠? 지금 H스캔 바디는 아시는 거죠? H스캔 바디는 힐링인데 스캔이 되는 힐링. 그래서 세컨 서저리하고 그걸 꽂아놓고 꽂기 전에 고정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력이 나왔다 싶으면 H스캔 바디 꽂고 이게 임플란트만 디지털이 아니라 그 다음도 다 디지털인 거예요. H스캔 바디 꽂고 뭐 아까 임플란트 해보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냥 바로 H스캔 바디 상태 스캔해가지고 저는 보철도 전부 다 커스텀 지르코니아만 하거든요. 100%. 아, 저희 병원에는 옵션이 없어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밖에 없어요. 보철도 그냥 지르코니아 하나. 임플란트도 그냥 하나. 150. 딱 가격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좀 똑똑하신 분한테는 뭐 커스텀도 지르코니아도 설명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그냥 저 믿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H스캔 바디 하고 스캔해서 보내면 바로 커스텀 지르코니아 끼면 끝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느끼는 게 이제 특히나 다른 데서 임플란트 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그 컴플레인이 없어요. 임플란트 요 발치즉시 케이스만 딱 보셔도 아까 그 상악동 안 뚫고 하는 거 요런 것만 보셔도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은 내가 원하는 부위에 얼마든지 프로그램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에서 수정해 가지고 위치를 잡고 그대로 그 위치에 넣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별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저는 그 전문으로 한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금방 습득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아 그냥 상황 봐서 뭐 빼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지만 아니면 다시 스캔하면 되죠. 다시요? 네. 다시 스캔하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아직까지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로 하면은 일반 보철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보철은 아직 그 수련 받을 때 안 해보신 거죠 직접. 그 교합 조정이 없어요. 교합 조정이 거의 없고 환자분들이 하여튼 되게 편해해요. 그러니까 이 맞는 것도 훨씬 정확하고요. 뭐 풀 케이스 이런 것도 전치부 6전치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요즘은 하여튼 뭐 앞니든 뭐든 다 풀지루로 하거든요. 근데 워낙 요 마스킹 하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뭐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반 보철이나 일단 이 디지털로 하면 내가 제일 좋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불편하게 막 교합 조정을 한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할 일이 별로 없고 이제 선생님들이 실력을 늘려야 될건 이제 스캔하는 거죠, 스캔. 저는 스캔도 다 직접 제가 하거든요.
모든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어도 많고 이제 직원분들을 잘 훈련시켜줘야 될 텐데 큰 병원들은 그게 문제더라고요. 디지털을 할 때 그 직원들과 이걸 공유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원장님은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도 직접 하기 귀찮고 이러니까 이제 스캐너 사서 뭐 심지어 옷걸이로 쓰시고 그런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직원들을 잘 같이 이 공유가 돼야 되죠. 근데 직원들도 훨씬 편하거든요. 템포러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프랩 이런 환자분 프랩하기 전에 스캔해서 보내면 이제 템포러리 이제 쉘만 오는 거죠. 그것도 다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프랩하고 나서 제가 다 해요. 해서 레진으로 내면 맞춰가지고 살짝 조정하면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요즘에 또 하여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데 어쨌든 그 디지털로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직원이 사실 없어도 돼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다 저 혼자 하게 이제 바꾸려고 노력도 했지만 이게 디지털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직원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디지털은. 지금은 직원들 뭐 저 진료실에 한 명, 데스크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없어도 돼요. 자, 실제로 그 두 명, 그러니까 한 명만 데리고 한 적도 한 4, 5개월 돼요. 아, 누가 같이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뽑았죠. 이 컨셉이 동의가 안 된 사람은 안 뽑아요. 왜냐면 어차피 와도 자기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도 안 뜨지, 템포러리도 자기가 안 만든지 나는 점점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태되고 자기가 살아남는 건데 예,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 디지털 하시면 하여튼 임플란트도 그렇고 일반 부철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많이 달라진 세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하여튼 지금 아까 제 중간중간에 저희 병원 컨셉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 병원을 이제 오픈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나중에 병원을 오픈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병원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설사 오픈을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방향을 정해서 그거를 정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로 대세일 뿐더러 실제로 차별화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 뭐 선치과 병원 정도는 크니까 거기는 뭐 경쟁 상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디지털 전문으로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말 대박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아까 그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하다가 중지하거든요. 확고한 방향을 딱 정하셔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거기 아까 위치가 전혀 그 돈 벌려고 간 위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보건소 같이 생각하고 좀 쉬어야겠다고 간 거거든요. 처음에 그 4년 했는데 지금 2년 지나서 요거 하기 시작한 건데 그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아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현재 대세가 뭘까 하면 이제 어차피 계속 오시잖아요 병원에. 아까 말씀을 이분 저분 오시는데 저는 딱 들어보니까 대세가 디지털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게 디지털인지 아닌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그러니까 원데이로 하는데 디지털로 해야죠, 뭔가.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큰 틀은 디지털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스캐너를 사야 돼요. 스캐너. 그래서 스캐너를 무조건 샀어요. 그때는 하여튼 되게 비쌌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시는 분이 말릴 정도로 왜냐면 임플란트를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안 하는데 이거 스캐너 칼라로 산다고 하니까 지금은 한 3,500인가 그런데 그때는 뭐 7,000 패키지였나 그랬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팔지만 한 군데서 안 팔아. 그게 다들 파는 분도 말릴 정도였지만
저는 그거 투자하면 분명히 그거의 몇 배로 다.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병원에 출근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이렇게 잡스러운 걸 많이 안 해요. 뭐 교합종이를 한다거나 막 뭐 본을 뜨고 막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세컨 서저리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하고 잘 맞고 뭐 시간도 짧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디자인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막상 하다 보면 그게 막 아까처럼 상학동에 원래 뚫어가지고 뼈 이식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살짝 틀어가지고 그냥 딱 하고 나서 사진 찍어 딱 보면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게 다 아까 이제 시작은 그거였는데 디지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쨌든 제가 아까 그래서 그 클린미트도 보여드리고 뭐 여기 보면 자율주행차니 막 다 쭉 있는 게 하여튼 대세는 전부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치과사들이 지금처럼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 괜찮죠. 하기만 하면 지금은 거의 뭐 독점이죠. 근데 안 하죠. 제 친구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무조건 디지털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어떻게든 나는 스캔을 떠서 하겠다 하니까 이제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저 사가지고 레이저 요새 핀 타입으로 핸드 타입으로 조그만 것들 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블리딩도 아 어떻게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스캐너가 이게 칼라라서 이게 잇몸이 있고 치은 연하의 치아가 있잖아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기공수에서 이걸 마진 잡기가 생각보다 수월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크라운도 더 쉽게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이걸 어떻게든지 이 방향으로 가겠다 정하지 않으면 난간에 봉착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개원하시든 지금 이제 앞으로 방향을 정하시든 그러니까 아까 그 방향이 딱 디지털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나한테 안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그 임플란트 디자인 말고는 다 기공수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 원장님들 병원의 그 시스템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제 병원에서는 직원 한 명에 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스캔 데이터를 보내는 거라서 하루가 무조건 짧아요. 기공으로 오는 시간도. 저희 크라운이면 4일 후에 오거든요. 싱글자리. 인내이 이런 거 다 4일 후에. 월요일 날 스캔하면 목요일 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나 어떤 병원은 시스템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고. 네. 내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억지로 하시는 분은 없고 다 좋아서 하시는 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재미없는 사람들은 다 보내면 되죠. 얼마든지 삶이 더 윤택해요. 30분 잡아놨는데 교합조정 거의 할게 없어가지고 10분 만에 끝나서 20분 동안 쉬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전부 다 하시려고. 인내이는 요새 그 뭐더라?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이는 다 그걸로 하고. 뭘로 붙이세요? 레진 시멘으로 붙여요. 네, 레진하고 GI 이렇게 섞인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지가 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저는 레진 인레이가 주력이었어요. 네, 레진 인레이도 거의 안 깨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도는 레진 인레이보다 이게 더 낮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거는 뭐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프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기공 문제가 아니라 프렘이 너무 낮아가지고 높이가. 레진 인레이도 저는 거의 안 깨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걱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인레이는 하나, 크라운도 하나, 임플란트도 종류 하나. 근데 이제 그건 저희 병원이고 이제 각자 병원에 맞춰서 이 디지털을 잘 사용하셔서 그게 디지털 임플란트든지 일반 보철이든지 교정도 마찬가지고요. 교정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그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두 분이서 공동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혼자 개원하시든 누구랑 같이 하시든 이제 그 방향을 정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살라 그러는데 파는 사람이 못 사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이제 사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주위에서 막 다 그냥 괜찮겠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안 해본 거니까 다들.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뭐 조금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제 친구들 10년 후에 치과의사 못한다에 저는 한 표 걸었어요. 아날로그만 하면. 10년 후에는 아날로그 치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환자들이 한두 번씩 경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언론에 나오고 뭐 이렇게 딱 대세가 돼버리면 꼭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그 뭐 구체적으로 뭐 디지털 임플란트다, 고철이 잘 맞고 안 맞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만 오늘 딱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셔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밌어요. 치과 나오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저도 한 15년 뭐 이상 이렇게 항상 넣고 잘 들어갔을까? 막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CT도 없으니까 파노라마 대충 딱 찍고 아 잘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CT가 있어도 찍어보기 싫고 뭐 이상한 데로 들어갔을까 봐.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부터는 안 그래요. 분명히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뭐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상악동 옆으로 이렇게 한 것도 뭐 이론은 있겠지만 왜 각도를 꺾냐 이런 이론은 있겠지만 뭐 어쨌든 제가 옛날에 아날로그로 심은 건 더 각도가 꺾여 있는 거 많았으니까 그리고 위치도 안 좋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항상 좀 이렇게 진료에 있어서도 좀 자신감도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그 뭐 단대 사실 역전된 거잖아요. 원래 저희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단대를 가야 되는데 단대에서 1년 걸린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거의 중심에 어쨌든 치과도 굉장히 많이 디지털 쪽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아직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이제 선점하는 거죠, 사실은. 아, 디오나비랑 트리오스는 별개고요. 제가 세미나를 다녀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에는 트리오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샀는데 세미나를 그 뒤로도 계속 다녔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 관련 세미나를. 근데 뭐 연대 교수님 뭐 몇 분 나와가지고 그 구강 스캐너 다 싹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교수님들 있잖아요. 싹 분석해가지고 항목별로 쫙 해가지고 그냥 트리오스 3 1등 고민할 게 없어요. 세 분 다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스캐너는 그냥 트리오스 3 사면 되죠. 지금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어느 걸로 할 것이냐인데 지금 뭐 원가이드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임플란트의 핵심은 정확한 내가 디자인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은 디오나비가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다른 건 써보진 않았는데 약간 스텐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케이스는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스텐트 아시죠? 그냥 이렇게 그 위치에 표시만 첫 번째 드릴링만 하고 사실 이 디오나비도 그렇고 뭐 되게 다양하게 쓰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저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첫 드릴링 하고 인시전 긋고 제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도 손대지 않고 가장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디오나비라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왜냐면 그게 단순히 이런 디자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드릴, 그 다음에 가이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뭐 디오나비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스템이나 처음에 막 이렇게 와서 얘기 들어보면 컨셉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거는 사진 안 찍었는데 그 예전에 혹시 그 노벨 바이오 케어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론포, 오론식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15년 전에 그 회사 세미나 들으러 갔을 때, 야,
저런 거는 뭐 대학 교수나 뭐 몇 명이나 하는 케이스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45도로 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런 걸 어떻게 하나. 상학동 옆을 싹 지나가지고 이렇게 상학동의 그 벽을 따라서 이렇게 싹 45도로. 근데 그거 얼마 전에 제가 했어요. 또 이제 한 명 이렇게 물론 뭐 도와주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냥 인치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니까 디오나비가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이건 제 경험이죠. 많이 이제 2년 동안 해보고 나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그 위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제가 잘못하는 거지, 뭐, 얘네들 잘못하는 게, 이 시스템은 잘못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저는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누가 뭐, 디지털 임플란트로 차별화해서 하겠다고, 플랩 안 제끼고, 처음에 가이드만 끼고, 구멍만 뜨고 다시 플랩 제끼고,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진짜 완전히 이 디지털 그대로 할 거라면, 이제 디오나비로 하라 하죠. 전 지금도 다 막 2, 3mm에 고정시켜가지고 뼈이식하고, 그 깊이가 정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막 아주 1, 2mm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하나만 써봤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니까 굳이 다른 차선책을 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처음에 하면은 내가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하면서 내가 적응이 되고 이 시스템을 딱 이해하게 되면은 네, 테크닉 센서티브 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에 한두 개씩 봉착되는 경우는 있죠. 7번 같은 경우에 첫 케이스가 7번이었는데, 하악 7번이었는데, 이렇게 가이드를 끼고 첫 번째 드릴링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드릴링. 이 개구량이 적으니까. 7번은 또 지금은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어도,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 거 하나 둘 이렇게 대처하기 시작해서 하면 하여튼 얼마 전에 이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그거 위에 다섯 개 하는데 뭐 시간도 얼마 왜냐면 플랩을 안 제끼고 하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고 깊이나 이런 거나 위치는 이런 거는 네. 그 대신 중요한 거 스캔은 잘 해야죠. CT도 잘 찍고 그럼 뭔 대충 떠가지고 왜 안 맞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디지털은 뭐 얄짤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아예 제작이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스캔하고 CT 찍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잘해야죠. 저는 다 제가 해요. 아 그거는 자기가 시간 투자하기 나름이죠. 저는 제가 계속 다 했으니까 계속 그리고 많이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있으니까 이렇게 인연이 되면 물어보면 금방 알려주는데 디오는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뭐가 안 됐을 때 물어보면 그 센터가 있어가지고 잘 알려주고 해요. 정말 편한 게 보철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여기 3, 4번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임플란트였거든요. 근데 그거 보철하려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만 딱 바이트 물리면 이게 교합이 스캔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나머지 12개가 한 번에 딱 들어가요. 그게 진짜 그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죠. 여기 딱 하나만 물려도 여기가 그대로 스캔이 돼요. 교합이. 보철 열 몇 개를 그냥 한꺼번에 쫙 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직접 상담을. 상담도 다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뉴욕에 한번 치과로 환자로 가장해가지고 뉴욕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원래는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 무슨 장비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갔는데 이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환자로 예약을 해서 갔는데 아니 그 원장님이 처음부터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두 분이서 다 하시려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죠. 그 나를 대신하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드셔야죠.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더 효율만 되면은 훨씬 큰 아웃풋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 이 디지털을 내가 만약 저도 예전에
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제 병원 두 개, 원장 네 명 같이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생각을 했으면 그때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내가 디지털을 적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한 번씩 생각은 해봐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그거에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원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그 방향으로 딱 일심 동체가 돼야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조금만 삐끄덕 해버리면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꼭 그게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병원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또 개원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뭐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단순히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는 거 말고 계속 뭐가 바뀌어요. 지금 여기 디지털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뭐 또 많이 이쪽 전문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알게도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날로그하는 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세상에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 어떻게 공존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에요. 내용이 아예 달라요. 여기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 계속 똑같은데 내용도 다른데 여긴 계속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사실은 뭐 제 친동생이었으면 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무조건 디지털 하라고 할 겁니다. 실패 한 3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발치 즉시 커스텀 템퍼러리를 해줘서 환자가 씹어가지고 한 게 두 개. 절대 씹지 말라고 했는데 씹어서 한 거 두 개. 그것도 처음에는 핵수로 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당연히 넌핵사로 하려고 했는데 수장님이 잘못한 거지. 핵사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맞은 거야. 이거 핵사도 잘 맞네? 그다음부터는 핵사로 하는데 내일 모레 그 하악에 6개 신고 12개짜리 하거든요. 그것도 다 핵사예요. 하시게 되면 제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궁금 이제 실제로 시작하셔서 하시게 되면 뭐 이제 우리 디오 분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항상 다 설명드리고 저는 제가 직접 몸소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설명드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직접 안 하시니까 하시게 되면 디오 나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괜히 막 이것저것 써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제 경험이 그거 하나뿐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1, 2mm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다 진짜 하악 전치부 이런 경우는 막 제가 디자인할 때 0.5mm 남기고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스캐너는 꼭 트리오스 3를 사시고 아직 트리오스 4는 출시가 안 됐고 그 저기 뭐 어디더라? 그 옴니캠 만드는 회사에서 뭐 프라임 스캔인가 뭐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출시 안 됐죠. 그것도 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트리오스 3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괜히 그 비교 뭐 검토하시는 거 이미 다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바가 다 있어요. 네. 그런 드릴이 다 있어요. 그거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게 그리고 하다 보면 선생님도 요령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바도 있고 약간 트레이핀바처럼 돼가지고 처음에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상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 좀 가까우면 우리는 아날로그는 이렇게 째가지고 내가 보고서 어떻게든지 하면 되는데 얘는 디자인 자체가 안 돼. 너무 가까우면 가이드 제작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쪽 거 하나 따로 만들고 이쪽 거 하나 따로 만들면 돼.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 기준에서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 이 감이 없어가지고 막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그 슬리브가 막 툭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방향이 틀렸는데 내가 거기다가 막 힘을 주어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 게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슬리브에 맞춰서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걸 내가 제일 잘 힘을 못 줘서 그런 거지. 네. 그것도 초반에만 그래요. 초반에는
그리고 하역 7번 이런 데 막 잘 안 들어가니까 막 우겨 넣어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제일 어려운 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약간 경사지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발치 즉시할 때 그런데 거기 처음에 첫 드릴이 중요한데 그거가 그 드릴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드릴이 있어서 뭐 거의 다 이제 다 물어보셨나요? 하여튼 뭐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시작하기 전이라도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뭐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